이것은 그 단감나무입니다. 요 단감에 작년에 대봉감을 고접을 붙였습니다. 고접이라는 것은 큰 나무의 줄기를 가지를 자르고 다른 나무에 있는 접순을 만들어서 접을 붙이는 것인데, 여기에는 단감나무에 대봉감을 접을 붙였습니다. 요 삭의 색깔도 좀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두 가지가 대봉감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저 뒤쪽에 있는 거는 감을 달고 나왔네요. 현재 요거는 감이 달린 게안 보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같은 단감이지만 태초라는 종류를 접을 붙인 겁니다. 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접붙인 자리가 표관하죠. 요게 접붙인 자리고, 요게 태초라는 단감을 접을 붙인 겁니다. 이 태초는 단감 중에서 가장 맛이 있고 육질이 부드러운 그런 종류라서 여기에 접을 붙였는데, 이 단감 나무는 한마디로 말해서 감이 세 가지 종류가 열릴 겁니다. 앞으로 진행되는 재미있는 현상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. 저희 마당에 키우고 있는 단감나무입니다. 씨 없는 단감인데 아주 크고 맛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쭉 커 올라가는 이 가지 몇개 보이죠? 요게 접붙인 자리입니다. 여기가 접을 붙였다가 남아있는 요 테잎이 아직 요 남았죠. 여기가 접을 붙인 자리입니다. 요게 대봉감입니다. 그리고 요거는 원래 아직 열매가 안 열렸는데, 요건 단감 중에서도 가장 맛이 좋다는 태추라는 단감을 접붙인 자리입니다. 접붙을 붙였던 테잎. 여기는 올해는 안 열렸지만 내년에는 여기에 아주 단감 중에 제일 맛있는 태추가 열릴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요 대목이 이 큰 나무에서 나온 신초에 붙인 겁니다. 신초라는 것은 그 해에 나온 가지. 예를 들면 이런 가지들이 올해 나온 가지인데 이 신초에 그 해에 접을 붙이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나무에는 저기 보면 감이 하나 열었죠. 예. 새로운 감이 여러분, 새로운 감. 이렇게 그 큰 나무에 접을 붙이는 걸 고접이라고 그래요. 아주 성공 확률이 좀 낮은데, 그래도 잘 하면 한 나무에 세 가지 감이 여는 겁니다. 요 단감 나무는 내년에는, 올해는 두 가지 감이 열었지만 내년에는 세 가지 감이 열 겁니다. 예, 요건 또 다른 단감 나무인데, 여기에 접을 붙인, 예, 요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고접을 붙인, 여기는 예, 다른 감이 열었습니다. 이게 태초라는 건데, 나중에 감이 굵어지면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엄청나게 굵기도 굵고 당도도 높고 또 식감도 배처럼 아주 서글서글하게 아주 맛이 있는 그런 단감입니다. 지금 이제 요게 기존 단감이고요.
여기 새로 열리는 단감인데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? 요거는 약간 더 도움하고, 예, 요거는 요거 이 납작하고 골이 있고, 저거는 골이 없고, 예, 요 나무는 올해에 두 종류의 감이 열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단감을 이제 열매를 솎아야 되는데, 예, 열매를 솎는 감의 열매를 솎는 기준은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가지 하나에 감을 두 개만 매달아 놓습니다. 최종적으로는 요 가지 하나에 감을 한 개를 매달게 되는데, 왜 두 개를 매달아 하면 요 장마 전까지는 이 감을 두 개를 매달아 놓아야 돼. 그래야 이 장마가 되면 장마철에 얘네들이 잘 빠집니다. 그래서 가지 하나에 두 개만 남기고, 여기 지금 세 개네요. 여기도 보면 가지 하나에 감이 무려 다섯 개나 매달려. 그래서 여 위를 향해서 보고 있는 놈보다는 이 위를 향해서 있는 놈들은 햇빛에 상처도 받고, 예, 새들도 공격하고, 그 다음 간격과 크기를 잘 보고, 예,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일단은 남겨 놓습니다. 그래서 원칙은 가지 하나에 감을 두 개를 매단다. 언제까지? 장마철까지. 그래서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한 개만 남겨놓고 자를 거예요. 이런 것도 보면 두 개가 매달려 있잖아. 두 개 있는 거는 일단 그냥 둡니다. 예, 단감의 1차 소금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가지당 두 개씩만 매달아 놓습니다. 요 두 개를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은 장마가 끝날 때까지. 왜냐하면 이 장마 때 요 감들이 빠지기 때문에 두 개씩 한 가지에 남겨 놓았다가 장마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가지당 한 개씩만 키웁니다. 그렇게 해야 굵고 맛있는 단감이 완성이 됩니다.